녹청과 약엽을 섞습니다. 대자를 조금 넣어 채도를 낮춥니다. 세 번째 채색으로 전체를 다시 색을 덮어주므로 농도를 묽게 합니다. 푸른빛을 띤 연잎을 초록으로 덮어줍니다. 색이 잘 안 들어가는 부분은 손톱 등으로 살짝 문질러주면 색이 들어갑니다. 장지의 특성상 악교 반수와
배경색을 입혔어도 이러한 부분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주 생기있는 초록빛이 되었습니다. 다 마르고 나면 이보다는 덜 초록잎일 것입니다. 다음 그림에도 전체 채색합니다.
먼저 칠한 진한 잎이 좀 말랐을 때 연한 색 잎을 칠합니다. 약엽과 헌을 섞어 연한 잎 색을 만들어 봅니다. 이미 칠해져 있는 색과 비슷하여 대자를 더 섞습니다. 이번에도 전체를 다 펴바릅니다. 두 번째 칠했던 진한 잎이 아직 조금 덜 마른 상태이지만 조심스레 칠합니다. 가능한 마른 상태에서 칠해야 옆으로 번지지 않습니다.
연한 잎색 물감이 남은 것에 대자만 더 넣어서 연잎 뒷면을 칠합니다. 이번에도 전체를 칠합니다. 연잎을 처음에 전체 칠하고 두 번째 발임하고 세 번째 이렇게 전체를 다시 칠하는 것은 장지의 두꺼운 종이 속으로 물감을 여러 차례 넣어주는 작업입니다. 그래야 색감이 깊이 있게 배어 나오면서 실증나지 않는 그림이 됩니다. 장지는 약간 거친 듯하고 매끄럽지 않아 보이지만 종이에 따라 또는 악요 반수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연잎 줄기 전체를 칠해서 색을 바꿉니다.